예장총회 봉사에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 5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 홀에서 대표회장 이치임 감사예배를 가졌다. 이날 위대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부석의 이중영 목사와 회록석의 유희종 목사가 총회 합동 봉사회 길을 앞세워 입장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총회장 백항식 목사가 아하와 강가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후 정경회장인 전석도 목사가 축도를 함으로 감사예배를 마쳤다. 운영회장 이석우 목사의 사회로 제2부 대표회장 이치임식에서 정력인 목사가 이임사를 그리고 박성주 목사가 침사를 했다. 아울러 제38대 회장단과 실무임원을 소개했다. 이날 특히 축사자리에 나선 오병렬 목사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문제를 제기하였다. 마치 인권의 문제인 것처럼 미화하지만 성경의 질의를 거스리는 악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총회 합동 봉사에도 적극 반대운동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성주 목사는 서울시립제 인하대 경영대학원 총신대 목회대학원을 수학하고 인천시 공무원 한기부 신학회장 기독교 교수 교단협의 법인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세일꾼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다. 희망적인 그 의유와 평강을 희락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백성들도 이렇게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최대한 부흥의 열기를 좀 살려보려고 합니다.